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구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총평과 그리고 해설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자, A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시험을 보셨거나 앞으로 시험을 또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꽃길만 걸으시라고 자, 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자,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은 이랬어요. 분포를 보게 되면요. 예년과 거의 비슷해요. 뭐 대부분 시험이 그러하듯이 뭐 삼국시대가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 고려, 뭐 조선, 구한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런데 전근대와 근현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전근대 파트,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거기까지가 12문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 파트,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를 근현대라고 하죠. 요쪽 파트에서 총 8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은 상당히 예년과 유사했다. 그래서 별다르게 뭐 특이할 게 없는 이제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제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제자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도 이쪽 부분은 조금 꼬아냈는데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표시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4번과 8번 조선시대 문제죠. 여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 거냐면 조선시대 의학 순서를 이제 묻는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의방 유치하고 행약 집성방이 뭐가 먼저냐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좀 까다롭게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인데 이걸 순서를 물으니까 좀 헷갈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대왕 시기의 법에 대해서 냈는데 이게 세종 거였나 싶을 만큼 조금 아리송한 자료가 나왔어요.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 자, 그런데 제가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면 뒷부분에 일제강점기, 즉 독립운동기라고도 하죠. 요쪽부터 해서 맨 마지막 광복이 현대 파트에서 꽤나 어렵다고 느꼈던 문제들을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어렵다고 느낀 게 아니라 제자님들이 풀어보셨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문제가 사실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 등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이나 아니면은 민족말세 통치정책의 순서 혹은 뭐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요 사실 되게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선택지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여길 왜 어려워하냐면 뒤까지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학습의 그 시간 배분이 전근대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거의 이렇지 않나요? 전체 공부 시간이 100이면 그중에 80을 전근대를 하고 그중에 20을 근현대를 해요. 근데 실제 분포가 어떻죠? 분포가 적어도 12문항 정도. 이번 서울직 시험은 이 시험 8문항 정도, 그리고 이번 서울대 시험은 6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100에서 20만 할 분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시간 배분만 잘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때문에라도 저의 이번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학습의 시간 배분과 난이도 조정에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번 제가 7월 8일부터 이제 개강하게 되는데 그땐 현장 개강이에요. 그때부터는 이걸 충분히 반영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이 어땠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정말 많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고등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약간만 더 올려서 공부를 하는 것. 요것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 만점 맞자라고 하는 걸 목표로 세울 수는 있으나 대개 경우에 킬러 문제 몇 개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웬만한 선저까지 끌어올리는 것에는 고등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그 정도 해주면 충분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얹으면 되거든요. 이 얹는 거를 한번 다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배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약간의 불리함 이런 것들을 뭐 출제 경향, 시대의 경향이나 아니면은 이제 난도에서도 좀 이거를 조절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커리가 좋은 성적 향상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총평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4월 국가직이나 6월 서울직보다는 약간 어려웠어요. 자, 어렵고요. 주요 문항이 4번, 8번, 15번, 뭐 19번 이런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뒷부분 문제는 사실 진짜 고난도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이유는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합격권은 약 85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직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합격권을 좀 낮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요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 이제야 공무원 시험 처음 도전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께서는 어차피 봐도 문제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런 정도는 그냥 알고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베이스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요거를 그냥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거 요거 정도 쉬운 거구나, 요 정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요거를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1번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를 보니까 나라의 혼인 풍속에요. 여자 나이가 11살이 되면 혼인을 약속한대요. 되게 어린데 약속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해서 장성하도록 기른대요. 11살인데 결혼시켜서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네가 키우는 거야, 며느리를. 자, 그러면서 성인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친정집에다가 돈을 요구한대요. 키운 값 달라 이거죠. 나 그동안 키웠으니까 돈 줘. 그래서 이제 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크고 난 상태에서 진짜 리얼로 이제 결혼생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옥저의 풍습이에요. 자, 가는 옥저고요. 그다음 나를 볼까요? 자, 을력 정월에 하늘의 대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여는데요.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는데 그걸 연고라고 한다. 연고가 뭐예요? 부여의 제철 행사. 12월 달이죠. 자, 그럼 나는 뭐겠다? 부여입니다. 부여. 자, 보겠습니다. 자, 가. 옥저였죠? 무천 아니에요. 무천은 동예. 그다음에 게르보 집단 권력 장악은 고구려. 자, 사출도가 부여죠. 답은 3번이고요. 자, 철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낙랑과 왜 수출했습니다. 이건 가야 혹은 변환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서울직 시험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가, 나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와 나와 다가 있어요. 나가 비었어요. 가를 보니까 백제왕이 산만을 거느리고 평양을 공격했어요. 지금 이거를 맞서 싸우다가 왕이 서거했네요. 자, 가왕이 누구예요? 고국원왕이에요. 국원왕. 자, 그리고 나가 비었고요. 달을 보니까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끌고서 신라를 구원해줬대요.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신라를 도와주는 왕,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자, 고구려의 고국원왕 있던 시기고요. 나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있던 시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죠? 고국 원왕의 아들 소수림왕이 들어가죠. 소수림왕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전장터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나라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교 수용하고 태학 설립하고 율령 반포하죠. 누가? 소수림왕이요. 자, 그럼 정답 볼까요? 이거죠. 1번.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 반포했다. 이게 1번이 답입니다. 자, 되게 쉽게 나왔어요. 2번. 자, 평양으로 도보를 옮기고 한성을 침략했다. 장수왕. 자, 관국엄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 침략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위나라의 공격을 받는 거는 고구원왕, 이제 고구원왕 시기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결국은 이 고구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신도 이제 뺏기잖아요. 다음에 왕이 직접 말갈병사를 끌고 거느리고 요서 지방을 공격했다. 요서 지방을 공격하는 것은 언제예요? 자, 이때 이 고구려가 팽창하는 시기, 요동을 완전히 이제 고구려 초기에 먹고 그 다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3번입니다. 자, 통일신라의 경제에 대한 걸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답이 쉽게 나옵니다. 12법과 이양법의 발달로, 이거 조선시대 후기죠. 광작, 자, 조선시대 후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금방 나오고요. 나머지를 좀 볼게요. 왕경에 서시전, 남시전 설치였다. 맞아요. 자, 시장을 감독하는 것이 설치가 되기도 하고요. 시장 자체가 아주 융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의주, 조화주 등의 고급 비단을 생산했다. 자, 어의주나 조화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통일신라 중대 시기에 성덕왕이나 해공왕 시기에 나왔던 고급 비단이죠. 원래 이 신라 자체가 직물 생산에 상당히 능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당나라랑 교역할 때 비단을 많이 수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와 말의 수를 파악해서 쓴 게 뭐예요? 바로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서적 편찬 시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기존의 서울시랑 너무 유사한 문제예요.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집성방, 구급방 이렇게 나왔는데 집성방이랑 구급방이랑 여기 의방유치랑 거의 다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여튼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선은 이 문제가 왜 어렵다는 말을 들었냐면은 요거 때문이에요. 같은 세종대왕님 시기에 서적이 두 개가 나왔죠.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 유치하고 두 개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등장한 건 디귿자, 향약 구급방. 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일단은 3번이랑 4번 두 개가 다 맞는 건데 지금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뭐가 먼저냐. 기억이 먼저냐, 리을이 먼저냐, 그죠? 이게 문제인 건데, 일단은, 자, 집성방이 먼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10년 뒤에 의방 유치가 백과사전으로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 조선시대에 임란 겪은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적의 편찬 순서를 묻는 건데 좀 치사하게 냈어요. 그죠? 세종대왕님 시기에 서적 편찬 순서를 물어보는 거라 다소 조금 치사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아, 걸러내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 5번 삼국시대 문화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선덕여왕 때 첨성대 맞죠? 자 목탑 양식의 미르사지 석탑. 자, 미르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인 거 맞죠? 이번에 이게 출제될 것 같다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복원 작업이 됐기 때문에. 자, 맞고요. 다음 가야 출신의 우륵에 의해서 가야금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4번에 강서대묘에 있는 사신도는 강서대묘 자체가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이라서 가능하죠. 자, 원래 그 벽화가 가능한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겁니다. 그죠? 이거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건 뭐다? 굴식 돌방 무덤이다. 오케이? 6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이라 그랬어요. 여기를 보니까 고려사가 나왔고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과 풍속이 중국의 풍속을 흠모해서 그걸 따랐는데 지역이 다르고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자, 거란과는 우리가 굳이 뭐 본받을 필요가 없다. 거란 조건은 이런 식으로 되게 거란을 엄청 싫어하고 있죠. 이 왕이 누구죠? 자, 이 글 자체는 원래 훈효 10조에 등장하는 것이고 이 글을 쓴 사람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남긴 왕의 업적을 물었으니까 태조 왕건 업적을 고르면 돼요. 자, 상평창을 시행한 사람은 성종. 성종, 고려 성종이에요. 자, 긴 사심관까지는 태조 왕건이 맞는데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은 바로 광종이니까 2번이 안 돼요. 자, 3번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 시행했습니다. 답 3번이죠. 그죠? 그다음에 광군 30만 언제입니까? 정종 시기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고려 왕의 초기의 업적을 묻는 것이었다. 자, 그다음에 7번 가 볼게요. 기역 리을. 이 문제도 서울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의 승려를 묻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신편, 재종, 교장, 총록 그랬어요. 자, 교장, 도감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의천이죠, 의천. 자, 그러면 기역은 의천. 그다음에 원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여와서 전파한 사람은 보우스님이죠, 보우. 백년결사 누굽니까? 요새. 자, 지금 마음을 닫고자 했다. 모구 자수심결 누구? 진울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정답은 이렇게 의천보우 요새 진울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진울 스님이 조금 헷갈리고 보우 스님이 헷갈렸을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의천과 요새는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의천과 요새 스님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적어도 각후는 이제 해동 고승전 말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왔으니까 그걸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문제 자체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선택지가 쉬워서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였죠.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의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료가 어느 왕 때의 건지를 잘 몰라서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대개 조선시대 법 같은데 이게 뭔가 노비에 대한 뭐 휴가가 나오니까 성종 같은데? 라고 풀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됐던 거죠. 자, 볼게요. 옛적의 관가의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을 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을 하면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해서 배리간 휘들을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출산이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일을 면제해 주면 어떻겠는가?
자, 가령 저들이 속인다 할지라도 일결까지야 넘길 수 있겠는가? 상종소로 하여금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라고 해서, 자, 지금 노비에 대한 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 법은 성종이 아니라 이거는 세종대왕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식이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 자, 서양의 판결에 삼복법을 적용하였다. 요게 답이 되겠죠. 삼복법. 두자소를 설치했다. 태종, 이방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진관체제는 세조, 수양대군. 도평의사사를 개편해서 의정부를 설치한 건 정종시기의 이야기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셨나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미출신 그라 그랬어요. 그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왕한테 황룡사의 구충탑 세우자고 했대요. 누구예요? 짜장, 그죠? 좌장 스님이에요. 자, 황룡사 구충 목탑을 세우면 그 아홉 개라고 하는 그 층, 그러니까 숫자 9가 원래 완성체를 의미해요. 이 아홉 개의 층을 딱 쌓으면 주변 아홉 개 나라가 전부 우리한테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국가를 위한 불교의 표본으로서 황룡사 구충 목탑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 스님 누구다? 짜장, 짜장, 자, 좌장 스님이에요. 자, 볼게요. 화랑이 지킬 세소고개 원광, 원광 법사죠? 틀렸어요. 원광 스님은 세소고개를 쓴 거니까 진흥왕 시기에 글을 쓴 거고 여기 자장법사는 선덕여왕 시기예요. 시기가 다르죠? 다음에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킨 일이 힘을 보탰다. 맞아요. 계율종을 전파한 게 바로 짜장 스님입니다. 짜장 스님. 자, 그 다음에 자 통일 이후에 사회 갈등을 통합함으로 이끄는 화엄사상. 화엄사상 그러면 화엄사사 아니고 화엄사상. 자, 요거는 언제? 요 누구? 의상 스님이고 그 다음에 일심을 강조하는 건 여긴 누구? 원효 스님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됐습니다. 우리 조교가 많이 피곤했나 봐요. 자, 제가 일을 막 많이 시켜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답은 2번. 자, 뒤로 가서.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등장한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 그랬어요. 자, 성혼의 우계집이에요. 자, 성혼의 우계집은 광해군 시기에 편찬된 거예요. 어느 시기? 자, 성혼의 우계집은 자, 광해군 시기에 편찬된 것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경성에는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다 탔나봐요. 경성, 지금 서울이 탔대요, 서울. 사대부 집과 민가들도 종로 이북 모두 불탔대요. 남은 게 없대요. 백골 수북이 쌓였다. 경성에 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다. 자, 남은 이도 겨우 목숨만 붙어있다. 자, 이거 뭘까요? 자, 성혼이 우계집에서 광해군 시기 쓰는 거니까. 자, 이거는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자, 2번인데, 자, 지금 사실 이 문제는요, 포인트 첫 번째가 우계집, 광해군 시기라는 거. 누구 때라는 거? 자, 광해군 시기라는 것과, 그 다음 또 하나가 불탄 곳이 어디예요? 경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이 불타는 거면은 일단 이거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광해군 시기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2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를 푸실 때는 우리가 주어진 자료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 시험은 자료의 출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11번. 그가 누굴까요? 자, 그는 남은이 임금을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요청하였고 그와 남은이 자, 급하게 뭘 썼다? 진도를 익히게 했다. 자, 진도는 정도전의 병법서죠. 그죠? 자, 그럼 이 사람 누구다? 정도전이 되겠다. 정도전. 자, 그와 남은이 조준을 방문해서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대요. 자, 정도전이다.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사실 진도뿐만 아니라 뭐 주변 인물이 다 누구예요? 조준, 뭐 남은, 그죠? 그리고 이 글 자체, 이 조준을 찾아가가지고 더 말하지 말아라 한 게 정도전,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럼 봅시다. 만권당의 삭자랑 교류한 사람 누구예요? 답이 1번이네요. 누구죠? 이재현,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자, 오히려 정도전은요, 이재현이나 안향과 같은 분들에게 성리학이 학습이 되고 연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재현, 안양, 이색 그 다음에 정도전, 정몽주니까 시기가 맞지 않죠. 요게 나오면 안 되죠. 답은 1번이고 나머지 모두 맞아요. 자, 역성 혁명론을 이용했다. 맞고요. 자, 자기가 직접 한양 도성이나 성문 이름을 지었죠. 유교 덕목에 따라서 경제문감도 정도전의 저서로 맞는 것이고 재산중립 정치도 맞아요.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12분 볼게요. 근현대사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를 보니까 어떤 조약이 나왔는데 개항하면서 나온 건가 봐요.
자,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사실 뭐 수입이 목적이었겠죠. 자기네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건 삼무조항이죠.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양곡 유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가 뭘까요? 자, 가는 자 1876년 조일소 조율을 체결하면서 같이 나왔던 조일 무역 규칙이에요. 뭐다? 조일 무역 규칙. 자, 여기에 삼무조항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었죠. 그죠? 수업할 때. 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조율 무역 규칙이란 말보다 조율 총상 장정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개정되다 보니까 이걸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연도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이름은 많이 섞여 나오니까. 그다음에 나에서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 오 관세 내래요. 그 전까지는 뭐 안 냈죠? 관세 안 냈잖아요. 이때는 관세가 없었죠? 근데 관세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에게 통고해서 쌀 유출을 막을 수 있대요. 이거 뭐예요? 방공령. 그죠? 그러니까 나가 뭐죠? 1883년에 조 1 통상장정이죠. 요거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쓸게요. 자, 조일 무역 규칙은 뭐다? 삼무 세 가지가 없다.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양곡 유출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조율통상장정 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너한테 관세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관세 가능하게 준대요. 쌀 유출 싫습니까? 방공령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방공령. 사실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죠? 이것 때문에 생긴 폐해를 이걸로 요거 때문에 생긴 폐해를 이걸로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아노 내가 두 개 줬으니까 이거 내놓으시오. 최혜국 대우, 이 나쁜 새끼들.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죠. 그죠? 그럼 최혜국 대우 가능하려 그러면 그 전에 뭔가가 필요해요. 그죠? 일본이 갑자기 이거를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건데 요 사이에 아마도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뭐랑 뭐가 들어가냐면 자, 우선은 요게 들어가겠죠. 조미소통상조약. 조미소통상조약은 미국이랑 조선이 맺은 건데 여기에 최국대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조청. 이모굴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죠? 요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이 나오죠. 그죠? 제가 지금 엄청 갈겼었는데. 자, 지금 요 두 가지가 82에 둘 다 1882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여기는 꼼꼼한 공부하셔야 돼요.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럼 같이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시도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언제? 1905. 해상공국을 폐지하자고 했던 정변, 1884년에 갑신정변. 양화진의 청국 상점을 둔다. 양화진은 서울이에요. 거기 청나라가 뭐 상점을 연대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내지통상이에요. 답 3번이죠. 그죠? 자, 그리고 방공령 사건은 1889년부터 90년에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럼 답이 3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요거라고. 요거. 내지통상.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3번. 대한제국 시기 추진된 정책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제국이 독립신문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지. 답이 이거지. 그죠? 근데 쌤, 원래 고종이 제가 알기로 서재필한테 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서 들었는데 쌤이 고종이 돈 줬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독립신문 창간은 1896년이에요. 4월. 그죠? 근데 대한제국 언제 나왔어요? 대한제국은 1897 이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잖아요. 고종이 돈을 지원해준 건 맞는데 대한제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알겠죠? 답은 2번. 나머지 맞아요. 자, 고종 대한제국의 중앙군이 시위대, 지방군이 진위대 맞죠? 자, 그리고 화폐개혁의
모습과 그다음에 지혜도 발급하고요. 그리고 황실대정 담당하는 내장원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모두 고종의 대한제국시기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14번. 조선 후기 서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이승훈은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해박해인가요? 이걸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기해박해 아니에요. 윤지충이 자기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우면서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였죠. 이거는 신해박해죠. 신해박해. 알겠어요? 윤지충 어머니가 신해였대요. 자, 외우세요. 알겠죠? 자, 윤지충 신해박해. 윤지충 신해박해. 윤지충이 불태운 그 신주의 어머니 이름이 신해였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까먹지 않나?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자, 피디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카메라에 교명이 가려서. 자, 안정복이. 자, 천직을 비판하는 철학문답 지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해서 포교종 순교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언제였어요? 이게 헌정식이니까 거의 1846년에 죽죠. 그죠? 병호박해 때. 병호박해 시기 들어가시니까. 병호박해 때 죽었다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헌종되고, 4번도 헌종되고, 윤지충의 이것도 이제, 여기 지금 윤지충의 사건 계기로 해서 신해박해 나온 건 정조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서학에 대한 반대 활동에서 어떤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누가 어떻게 됐는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내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다 구분해 두셔야 돼요. 병호박해, 기해박해, 신해박해 다 구분하시고 이때 죽은 인물들 기억하시고 어느 왕땡인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하면 다 맞춰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2번. 15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자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원래는 자주 나오는 자료예요. 자, 볼게요. 자, 건국식 헌법상 경제 체제는 국민 각계의 균등 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 발전, 그리고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연관을 가진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규모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국유로 한다 그랬어요. 국유화? 사회주의인가? 아니, 여러분. 원래 지금 대한민국도요, 국유로 된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국유화된 게 있어야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국유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균등, 삼균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적이 침략할 점령 혹은 시설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역자 일체 소유자본 및 이런 건 몰수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일본 놈식들이 와서 막 차지한 땅을 빼앗으면 나라가 가져가야지. 그걸 누구 개인을 줍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에요. 41년에 나온 거. 조선왕의 삼균주의가 바탕이 있죠. 그러면 자, 활동을 오른 것은 임시정부니까 답이 5번이에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 지금의 CIA죠? 이 단체와 같이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거는 대한민국이 진짜 리얼 나왔을 때를 말하죠. 대한민국. 그다음에 자유참변, 무장해제, 이거는 대한독립군단이고요. 저합작위원회는 저합작위원회죠, 그죠? 위원회,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답은 4번. 됐죠? 이 문제는 뭐가 포인트다? 근현대사의 자료를 조금만 더 읽어봐라.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넘어갑니다. 자, 16번. 이것도, 이 문제 역시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줬어요? 김원봉한테. 김원봉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군대 만들잖아요. 황포군관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이제 군대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나중에 조선 의용대 만들죠. 그러면 봅시다. 이건 굳이 안 읽을게요. 이건 너무 나 많이 나온 자료니까. 자, 이건 김원봉의 단체에 대한 설명이고, 신철 쌤이 써줬던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았던 김원봉의 조선 민족 혁명당인데, 이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배출한 군대가 뭐예요? 조선 의용 대, 그죠? 그리고 요거랑 같이 라인을 같이 하는 단체가 있죠. 조선 민족 전선연맹. 제가 이거는 사회주의처럼 읽으라 그랬죠. 조선 민족 전선연맹. 이거는 사회주의 계열. 앞 글자 조선자가 붙으면 웬만하면 사회주의라 그랬죠, 그죠? 여튼 봅시다.
옳은 거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넣고자 했다.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의 봉봉 브라더스 아니고 청산리에서 대승 거뒀다. 청산리 대첩이니까 북로 군정서군 김조진의 부대 혹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이거죠. 그죠? 답이 3번이네요. 원산에서 파업한 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고 연관 없어요. 그죠? 자, 각 단체 이름 다시 1번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봉봉 브라더스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북로 군정서군의 김좌진 장군님 있는 그 부대 그다음에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이걸 이끌었었죠. 그죠? 자, 이리 답은 3번이에요. 되셨나요? 자, 단체 이름이 많은 많을수록 뭐 하셔라? 복습을 많이 하셔라. 알겠죠? 여기는 그 부분이 포인트였어요. 넘어갑니다. 자, 17번. 기역 니은. 자, 이거는 일제시대에 쓰여진 시예요. 지원병 보낸 어머니가 쓴만 쥐어뜯고요.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그랬어요. 자, 보니까 옳은 것 그랬는데 자, 기역이 지원병이잖아요. 지원병 제도는 1938년 국가총동원령 떨어지던 그 시기에 나왔고요. 이건 지원병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정신대를 보내는 건 1944년부터 보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습니다. 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처음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했는데 징병제 자체가 71944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순서가 안 맞잖아요. 자, 국민징용령에 근거했다. 국민징용령이 아니고 뭐였다? 정신대 끌고 가는 거는 그게 달라요. 정신대랑 징용은 다르죠. 그다음에 물가 공출 장려를 목표로 했던 거는 근로보국대.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1번 됐네요. 요거는 일제시대에 어떻게 뭘 끌고 가고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가 요거를 아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8번. 이때 제위한 국왕 그랬어요. 매천야록에 등장하는 글이고요. 원납전 나왔어요. 안 읽어도 아 흥선대원군이 지금 이 경복궁 짓고 있구나. 원납전을 막 거두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왕 누구예요? 고종이에요. 자, 고종이니까 볼까요? 세한도? 세한도는 헌종 시기. 헌종. 삼정 이정청이 나왔다. 삼정 이정청은 언제 났어요? 삼정 문란 시정 때문에 나왔죠. 이건 진주 농민 봉기가 퍼지면서 임술 농민 봉기가 되었을 때 그때 나온 거예요.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삼군부 부활 삼수병 강화. 자, 요게 답이죠. 자, 여기서. 자, 삼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기존의 비변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걸 쪼개면서 의정부하고 삼군부로 기능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삼군부가 부활되면서 삼수병이 활발해진 거죠. 그죠? 당연히 4번의 비변사 당상들은 힘이 없어요. 왜? 지금 비변사가 혁파가 됐으니까. 알겠죠?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넘어갑니다. 19번. 자, 이 문제. 너무 답답해요. 이 글을 읽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합격권에 들어온 분들도 이게 농지가 나왔으니까 이게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인가? 이렇게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글은요. 너무나 당연히 농지개혁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나오고 나서 49년에 법을 만들고 50년에 실시를 선포했던 바로 그 농지개혁이에요. 자, 농지개혁은요. 일단 농사 안 지으면은 나라가 가져가요. 삼정부만 남기 다 가져가죠. 자, 그리고 소유권의 명의가 불분명하지 않은 불분명하면 가져가요. 그다음에 이 법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분배받은 농민들은 평생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해서 전체 그 토지의 150%를 이제 값을 내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볼게요. 한 땅에서 백가마가 나온대요. 백가마. 토지 하나, 뭐 삼정보 이렇게 쳐봅시다. 당시 기준 삼정보. 삼정보를 나라가 줬어요. 그 땅에서 이만큼 나온대요. 이게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그러면 토지값 이게 생산되면 토지값은 150가마예요. 몇 프로죠? 150%. 그죠? 그럼 이걸 몇 년간? 5년간 상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30%씩
5년간 상환 한다고요. 그러면 그 땅값이 얼마? 150가만 원이니까 다 갚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옳은 거 바로 4번이에요.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금방 풀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땅을 샀는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답답한데 수능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자료예요. 근데 지금 수능이 어떻죠? 되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뒷부분에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 거. 알겠죠? 시간 배분만 잘 하셔라. 나머지 자 농지 임야 포함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안 줘요. 북한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농지개혁이 북한은 5정 보고 우리는 3정 보라서 북한 토지가 많으니까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도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다음에 자 신한공사가 보유했던 토지를 분배한 거 요거는 이제 아니죠. 자 신한공사는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요거를 분배한 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과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중앙토지행정처가 이거를 주도했다 아닙니다. 자 정답은 이건 국가 간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파병 나왔어요. 시기언제 60년대 파병 뭐예요? 월남전 파병이죠. 베트남 전쟁. 그러면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굳이 안 읽어도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문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볼까요? 자 발췌개헌? 아니죠. 발췌개헌 언제였습니까?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집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안 되고요. 브라운 각서 체결했죠. 왜요? 파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있으니까 1966년에 체결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주요한 종잣돈이 되죠. 그죠? 경제개발할 때 우리가 돈이 없었으니까 이걸로 돈을 많이 모으죠. 자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에 9월이에요. 9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미국과 맺는 거라서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보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근대사 조선은 좀 어려운 걸 인정. 근데 뒤쪽에 근현대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 배분을 잘 하셔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 처음에는 쉽게 흐름만 기억하게 고등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엽적인 걸 들어가셔라.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